하다가 보니까 이제 순서가 신년 첫 모임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말 연시를 기회해서 또 이런 살아온 것을 또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 한 해 살 것을 계획도 하고 마음의 작정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는 분들에게 올해 한 해 어떤 것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 가운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에 올 한 해에는 모든 믿는 성도님들이 아무런 의심,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고린도문에는 사실은 두려워 말라 이게 뭐 같은 제목이죠. 그 다음 장에 있는 염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같은 내용이지만은 두려워 말라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구약에서 대체로 뽑아보니까 두 장이나 됐어요. 그래서 두 장 가운데 한 장만 가져왔고 또 신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장 정도 됐어요. 그것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도 없는 이유로 해서 첫 장씩만 가져와서 같은 내용이니까 생각해 보고자 해서 두 장을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는 말씀 생각할 때에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는 생활이 다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다 같은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려워 말라 이 말씀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그는 안에 물론 우리 환경과 여건 이런 것은 세상 사는 삶이 우리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괴로움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여건이 다 좋게 되어서 염려 없이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성경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건과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 고통을 지날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길은 여기 오늘 말씀한 대로 두려워 말라 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쉽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것인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 생각해보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이 12장에 나오는데 15장에 가면은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내용을 다 잘 알죠. 이삭을 100세 때에 돼가지고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무엇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별을 보게 하고 하늘에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같은 내용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에게 오늘 말씀 적어놓은 대로 이삭이 거기 벨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자손인 그 이삭에게 또 두려워 말라 같은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 같은 내용의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또 그 아들의 야곱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3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믿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도 복의 근원이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기를 많이 원하죠. 그래서 계속 복복 그러시는데 실상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그러십니다.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그냥 a blessing이라. blessing. blessing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 그렇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믿는 모든 믿음의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두려워 말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면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염려 근심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지금 사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그분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 우리는 자연히 이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살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주변 환경 모두 어려운 환경을 보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괴로움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는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루고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을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같은 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다시 말해서 지나갔지만은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서워 말라. 너에게 임기된 자는 성령으로 임기된 자다. 결국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상황과 여건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만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두려워 말라 성경 말씀 쭉 써나오고 성경이 나온 말씀 쭉 뽑아나는 보면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뭐 함께 하는 분은 나와 함께 사시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은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황이 고통스러워 괴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죠. 바울사도 같은 분도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아온 것 같은 그런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로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내가 위로한다. 믿는 사람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아가지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그게 복의 본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뭐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자식이 없을 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 자기 집에 일하는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셔서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게 그 원하는 게 그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원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뭘 가장 원했겠습니까?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내 자손이 하늘에 묵별과 같이 많겠다. 바닥에 모래와 같이 많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간절한 소원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원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니 뭐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은 대로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육신의 자손도 너무너무 많지요. 뭐. 물론 영의 자손까지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이런 소원, 우리 신년 들으면 다 새로운 소원을 뭔가 가지잖아요. 그 소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뜻을 위해서 주신 소원이면은 그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만 화합하면.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시고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모임이니까 기도 모임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부분 보면은 뭐 성경 구절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 다 못하고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10편 두째 장에 보면 10편 107편 6절에서 9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을 건지시고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이리 보면은 그 근심 중에 지금 상황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만 하고 있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는 잘 아시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거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믿지 못하면 근심하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것이고, 믿는다면 아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은 근심 안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편 107편 13절에 14절 말씀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같은 말씀입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모든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 이게 사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그늘에서 우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 다음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끄덕끄덕 나옵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는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갈 길을 알게 해주셔서 그 지경에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에서 30절 말씀 사이에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생각나는 말씀 있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염려 근심 걱정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근대편으로 무사히 가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제자 아주 죽다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 건너갔어요. 광풍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잔잔케 하셔가지고 그곳으로 도착하게 하셨어요. 소원의 항구,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시는 곳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벌써 보십시오.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이 하는 말씀을 끄덕끄덕끄덕 한국말로 30판인데 4번이나 끄덕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그런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는 믿음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늘 잘 기억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고부에 보고 그러면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 이루어진다는 말씀. 내가 하면은 내 능력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형체를 보면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그 나이가 많도록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여러 군데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그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자식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주님이 안에 사는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건지 아니면 내 혼자 사는 건지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지 단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올 한 해에는 염려도 마시고 근심도 마시고 걱정도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